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전원주택을 짓고 이제 1, 2년 생활하다가 시골을 떠나서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어떤 이유에서 전원주택을 버리고 다시 도시로 들어가는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생활이라는 거는 호불호가 참 극명한 것 같습니다. 부지런하고 농사 잘 짓고 꽃밭이나 이제 정원 가꾸기 좋아하고 또 정원 수 가꾸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전원생활의 장점도 있죠. 조용한 자연에서 힐링을 할수 있고 공기도 도시보다는 깨끗하죠. 미세먼지가 있지만은 또 직접 농사 지어서 신선한 먹거리 먹고 또 정원을 가꾸는 그런 보람. 그런 것도 있고, 또, 애들 놀러 오면은, 층간소음 걱정 없이 마음대로, 집 안에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요새 TV에 보면은, 뭐, 자연인 해가지고 시골살이, 힐링, 이런 거 유튜브도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죠. 도시에서 이제 지하철 타고 답답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연세가 50대 이렇게 접어들면은, 이제 전원생활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꿈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이제 그게 그 로망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 이제 많이 노력들을 하시죠. 나도 이런 자연인처럼 힐링할 수 있는 시골의 세컨드하우스나 전원주택을 꼭 가지고 싶다 하는 갈망이 상당히 이제 강하게 됩니다. 최소한 농막이나 전원주택 작은 거라도 가지는 게 도시인들의 이제 소망이 된 거죠. 근데 솔직히 TV에 나오는 거는 로망입니다. 항상 TV는 좋은 것만 보여주죠. 로망은 한마디로 꿈입니다. 꿈. 쉽게 말하면 환상입니다. 현실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고 거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한 10년 전에 주말 농장도 해봤고 시골에 전원주택도 있어가지고 그런 시골 살이를 주말에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어떤 것인지 몸으로 다 경험해봐서 시골 생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전원주택을 지으시려는 분은 처음에는 땅을 이제 구입하죠. 그다음에 이제 전원주택을 짓고 텃밭도 농사를 짓고 이제 처음에는 아주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해보는 경험이기 때문에 아주 흡족하고 만족하고 재미있죠. 근데 이게 문제는 이제 1년, 2년 살아보면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부닥쳐서 이제 힘들어하죠. 우리 뭐 노래도 있듯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 사랑하는 누리님과 한 백년 살고 싶어. 그런 로망이죠. 그런 로망이 있는데 그 잔디를 관리하려면 상당한 노력과 땀이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원주택에서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전원주택 관리입니다. 특히 정원 관리. 잔디를 마당에 이렇게 심어 놨지 않습니까? 가만히 놔두면은 이렇게 잘 자라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사람 손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잔디를 한두 달 관리 안 하면은 잡초가 무성해서 잔디는 보이지도 않고 잡초밭이 됩니다. 이게 왜냐면 그 산이나 들에서 이 풀씨 잡초 풀씨가 날아와서 잔디 사이사이에 잡초들이 싹이 나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름 때약볕에 그 더운데 꼬부리 앉아가지고 이제 잡초를 호미로 일일이 캐내야 되죠. 그렇게 안 하려면은 그 우리 골프장처럼 잔디만 사는 그런 제초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확 뿌리면 되는데 자기 집 정원에 농약을 뿌린다는 게 찝찝해서 그렇게 안 하죠. 특히 이제 잔디는 여름 장마철 되면 엄청 잘 자랍니다. 날도 덥고 비도 많이 오고 해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잔디를 깎아줘야 되고 정원수도 이제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좀 모양이 예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원주택 초보는 잔디를 심고 중수는 보도블록을 깔고 고수는 공구리를 친다. 왜냐하면 잔디 관리가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 해보셔서 그게 실감이 안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홈이 들고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일일이 잡초 캐내다 보니까 이거를 전원주택을 골병주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잔디밭을 너무 넓게 만들어서 관리하기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잔디밭은 최소한 작게 뭐 한 10평 정도 정 잔디를 보고 싶다면 그 정도로 하면 충분합니다. 아름다운 잔디와 정원을 이렇게 공짜로 감상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력과 많은 관리가 필요한 게 잔디입니다. 관리인이 따로 있는 이런 별장이라면은 뭐 회장님 별장이죠. 그런 경우에는 뭐 주인장은 손 안 대도 되지만은 혼자서 이제 전원주택을 가꾸는 일이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텃밭 농사를 짓게 되죠. 텃밭 농사는 농사 자체는 밭농사가 잡초와의 전쟁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잡초와의 전쟁입니다. 이 잡초는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올라옵니다. 뽑아도 뒤돌아서면 또 올라오는 게 잡초거든요. 텃밭을 하시려면 10평 정도만 하면 한 가족 먹을 야채는 충분히 자급자족이 가능한데 어떠신 분들은 뭐 이왕 처음에 시작하는 김에 좀 큰맘 먹고 뭐 100평, 200평 이렇게 넓은 땅을 사가지고 밭농사를 짓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 농사 지으려면 거의 전업농처럼 농업에 종사를 해야 됩니다. 관리기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많은 농사에 노동력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작물보다 잡초가 수적으로 우세하고 생명력도 잡초가 훨씬 더 끈질깁니다. 우리가 농사 짓는 작물들은 관리를 안 해주면은 잡초에 파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잡초를 뽑아가지고 이제 일양에 던져놓으면 비가 오면 하면 있지 않습니까? 이 잡초가 뿌리가 다시 땅에 내려가지고 다시 살아나서 자랍니다. 그 정도로 이 잡초의 생명력은 대단합니다. 풀 안 올라오게 이제 이것처럼 제초 매트를 깔지 않습니까? 이것도 오래 못 갑니다. 이게 첫 해는 이게 제초 매트 효과가 있지만 2년, 3년 지나면 제초 매트가 찢어지고 아니면은 그 제초 매트 위에 흙이나 먼지가 쌓이게 되면은 풀씨가 그 위에 떨어지면은 또 거기에서 발화를 해가지고 이 잡초가 제초 매트를 뚫고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면은 제초 매트의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 짓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아주 부지런해야 됩니다. 더운 여름에 한낮에 일을 못하니까 먼동이 트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풀매기도 하고 텃밭에 물도 주고 덥기 전에 이제 해가 떠오르는 10시, 11시 그때부터 덥기 시작한데 그 전에 모든 농사일을 끝내야 됩니다. 도시인들이 이제 실제 이런 경험을 해보게 되면 농사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농자재비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비닐 사야죠, 퇴비 사야죠, 뭐 멀칭 사야죠, 모종도 사야죠, 비료도 사야죠. 그래서 그런 비용을 생각하면 그냥 친환경 인정된 채소 농산물 사 먹는 게 훨씬 쌉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제 주택 관리죠. 주택 관리를 이제 직접 해야 되거든요. 지붕이 새거나 해서 방수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와장이 깨져서 바꾼다든지 수도가 고장이 났다든지 뭐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든지 기타 뭐 집에 페인트를 칠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를 시골 지역이라서 수리공도 잘 안 오지만은 비용도 이제 만만찮기 때문에 주인장이 직접 수리를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깨진 기와 교체하러 사다리 타고 지붕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가지고 크게 다쳤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페인트 칠도 벽에 페인트 칠도 이제 직접 해야 되고 전원주택 이 집 관리에 일손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전원주택이 특히 또 오래되면은 뭐 가치도 없어지지만은 아파트보다 관리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원주택을 처음에 이제 완공을 딱 했죠. 하고 정원도 만들고 해가지고 나면 이제 주인장은 뿌듯하죠. 뿌듯해서 이제 친구들 부릅니다. 친구들 불러가지고 집자랑도 하고 막 바베큐 파티도 하고 초기에는 엄청 전원생활에 대해서 자기 로망이 이제 꿈이 이루어졌으니까 엄청 만족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전원생활을 만끽하게 됩니다. 매주 주말에 이제 친구 불러가지고 파티도 하고
초기에는 손님이 끊이지가 않죠. 주말마다 손님이 옵니다. 근데 이제 친구들도 한두 번, 세번 와보면 자주 또안 옵니다. 왜냐하면 한번 가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번 친구들 오고 두 달에 한 번씩 오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발길이 친구들도 끊어지게 됩니다. 주인장도 주말에 전원주택에 이제 내려오면은 친구들이 안 오면은 심심하죠. 적적합니다. 시골은 완전히 사람 인적도 낮에도 많이 없거든요. 적막강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울증에 걸리기 쉽고 실제 뭐 우울증 걸리시는 분도 있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혼자 지내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만족하고 사신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주인장도 여기 이제 세컨드하우스 여기 오는 빈도도 줄어듭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번막 이렇게 띄엄띄엄 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정원이 이제 엉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잔디밭은 한두 달만 놔둬도 아까 말씀드린 잡초밭이 되고, 그 정원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주인장도 한 두세 달 만에 한 번씩 오면은, 와, 이거 감당이 안 됩니다. 이 잡초 다 뽑아야지. 그 일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오기가 싫어집니다. 자기도. 그래서 이제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안 가게 됩니다. 가면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서 6개월, 1년 지나면은 거의 이제 전원주택은 폐허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 수순이 이제 매물로 내놓는 거죠. 근데 매물로 내놓으면 이 전원주택이 잘 팔립니까? 잘안 팔리죠. 아파트처럼 뭐 황금성이 좋은 것도 아니고 반값에 내놔야 요즘 겨우 거래가 될까 말까. 다음으로 시골 트세와 주민들과의 마찰입니다. 시골에 전원주택 이사를 가면은 전원주택 주인장하고 시골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시골 주민들은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어떤 일을 공동체 생활을 하냐면 마을 청소라든지 그 다음에 마을 도로에 이제 잡초 제거, 그 다음에 눈 치우기 겨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공동으로 모여서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도시에서 자라신 분들은 개인주의 생활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걸왜 해야 되지? 또뭐안안 나오면은 또 벌금 내라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이 생기면 이제 그 전원주택 주인장은 이제 그 동네에서 이제 왕따가 되고 그 주민들이 이제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도시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골 생활은 불편합니다. 대중교통 버스 있지만은 하루에 뭐몇 번, 그 정도 왕복하고 자동차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도시에 뭐 일부러 나가려면은 최소한 30분, 1시간 정도, 왕복 시간이 걸리고 생활 편의시설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 차를 타고 나가야 되고 심지어는 뭐 간장 한병 살라고 하면은 뭐 가까이 뭐 마트가 있습니까? 뭐 편의점이 있습니까? 그래서 차 타고 그런 사소한 일도 차 시동을 걸어서 다녀야 하기 때문에 차 기름값도 많이 들고 차도 두 대가 있어야 됩니다. 주인장 거또 사모님 거 그렇게 두대 있어야 되고 병원 약국 이런 거는 대도시까지 나가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엘리베이터만 내려가면 뭐 편의 시설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으로 어린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 시골에는 학교에 면단위에 초등학교 하나 있습니다. 도시 근교에 있으면은 모를까, 완전 시골 지역은 대부분 폐교가 되고 초등학교 면에 하나 남아 있고 전교생이 다 해봐야 한 20명, 30명 그 정도밖에 안 되고 학원 같은 건 아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불편한 게 음식 배달이 안 됩니다, 시골은. 시골은 무조건 직접 가서 사 먹어야 됩니다. 배민 앱을 켜놔도 배달 가능한 식당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겨울에 이제 난방비가 참 무섭습니다. 아무리 전원주택 단열을 잘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아파트만큼 그렇게 난방비를 아낄 수는 없습니다. 요새 등유 한 드럼 200리터에 한 30만 하거든요. 겨울, 한겨울에는 한 드럼으로 안 됩니다. 그럼 충분히 떼려면 두 드럼 떼야 되는데, 그러면은 한
한 달 난방비만 60만 원이 듭니다. 시골에 살다 보면 예, 많은 벌레, 파충류, 곤충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밤에 창문에 불을 켜면은 창문 바깥에 모기, 파리, 날벌레, 나방, 뭐 심지어 거미까지 예, 바글바글 거립니다. 정원에도 개구리가 예, 자주 출몰을 하고 청개구리는 창문 터물에서 지방까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비가 오면은 그 큰 말지렁이 같은 경우에 예, 땅속이 젖으니까 숨을 쉬려고 지가 땅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잔디밭에 막 기어다니기도 합니다. 뱀도 한 번씩 보이고 쥐도 한 번씩 보이고 집안에 또 진해가 들어와서 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레나 이런 양서류를 싫어하시는 도시 여성들은 막 놀라가지고 경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은 전원주택은 돈 많이 있으면 지을 수 있죠. 그래서 입주는 쉽습니다. 하지만은 나중에 매도하고 시골을 탈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부터 전원주택을 짓지 말고 주말농장 분양하는 거 조그마한 텃밭 그런 것도 한번 가꿔보고 또 가능하면은 뭐 임대로 나온 전원주택 이런 데도 한번 살아보시고 요새는 에어비앤비에 전원주택 단기 임대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데서 한두 달 시골살이 경험을 한번 해보시고 아 이게 내 취향에 맞다 그러시면은 그때 전원주택을 지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꼭 말씀드린 것은 도시에 집을 두고 또 전원주택을 시골에 사가지고 두 집 살림을 하면은 어느 한 집도 관리가 안 됩니다. 두 집을 관리하기란 상당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도시에 집이 아파트가 있다면은 그거를 전세를 주든지 아니면 매도를 하고 시골 전원주택으로 완전히 이사를 와야 전원주택을 제대로 관리가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인사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